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3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총 5차례에 걸쳐 문제 유출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서울 수도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두 달여간의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전 교무부장 A씨가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3학기 5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어떤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나요? 네, 수사 개시 직후 진행한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결과 확보한 증거물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은 쌍둥이가 치른 시험지 곳곳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정답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험 전 정답을 유출했고 딸들이 이걸 적은 뒤에 외워서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기존 알려진 휴대전화 메모에서 발견된 영어 문제 서술형 답 외에도 쌍둥이 딸들의 집에서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빈 시험지가 통째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택 내 증거 외에도 A씨가 학교에서 시험지 금고 보관일에 근무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초과 근무한 점 등 유출 정황을 더해 앞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이제 경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앞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인 A씨의 신병을 오늘 오전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온 A씨의 쌍둥이 딸도 오늘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인데요. 다만 경찰은 시험 문제 유출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한 교장과 교감, 고사 총괄 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